난 마크셔. 짜! 네 마음은 가벼운 댄싱 슈즈를 신고 있지만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다니까. 넌 사랑에 빠졌으니 큐피트의 날개를 빌려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봐! 아, 사랑의 화살이 너무 깊이 막혀서 그런 가벼운 날개로 날 수가 없어! 넌 어젯밤에 맴명왕이랑 같이 누워 있었구나. 그녀가 타고 다니는 마차는 다람쥐들이 개암열매 빈 껍질로 만든 건데 마차에 박히는 거미의 긴 다리로, 덮개는 메뚜기의 날개로, 고삐는 가느다란 거미줄로, 굴레는 이슬 머금은 달빛으로 만들어졌지. 이 아가씨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줄리엣 아가씨? 무슨 일이야? 누가 나 불렀어? 어머니께서요. 그때 제 남편이 아이코 아가씨 앞으로 넘어지셨네요. 저리 들면 뒤로 벌렁 넘어질 거예요. 안 그래요? 줄리엣 아가씨 했더니 그 예쁜 게 응응 하고 대답했다니까요. 유모, 제발 그만해. 줄리엣, 페리스 백작이 기다리고 계시다. 어서 가세요 아가씨. 행복한 낮에요, 행복한 밤을 맞이하세요. 밤. 성자는 입술이 없나요? 순례자에게도 입술이 없어요? 순례자님, 그건 기도를 하기 위한 입술이죠. 성자님, 그럼 손이 하는 걸 입술로 하게 하죠. 이 입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허락해줘요. 믿음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게. 성녀상은 움직이지 못해요. 기도를 들어줄 순 있지만. 그럼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이 기도의 효력을 확인하는 동안. 아모 아마스 아마트 아모무스 아마티스 아마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아모 아마스 아마트 아모무스 아마티스 아마트. 아모 아마스 아마트 아모무스 아마티스 아마트. 저놈은 원수 몬테규 집안의 자식이에요. 오늘 밤 우리의 만찬을 비웃으러 나타난 악당이라고요. 참, 저놈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